되게 번쩍번쩍거리니까 멋있죠. 자, 신경신호. 막힘없이 흘러라. 네. 신경신호가 막힘없이 흘러야 돼요. 네. 이건 전기줄 같은 거거든요. 우리 몸은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이런 덩어리들만 있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이 덩어리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전기신호가 가야 돼요. 뇌에서부터 이제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여러 신경들이 막힘없이 흘러야만 이 아이가 다양한 환경을 인지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거죠. 중추신경계는 그냥 뇌세포 얘기하는 거예요. 말초신경계는 그 밑으로 다 말초신경계예요. 중추신경계는 사실 뭘 해요? 아까 조율한다 그랬죠. 신호를 받고 조율해서 밖으로 보내는 거. 그 센터 같은 거예요. 컨트롤 타워 같은 거. 말초신경계는 그 들락날락하는 길들을 얘기하는 거죠. 근데 그 들락날락하는 조직이 껍데기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. 겉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. 그죠? 겉에 있는 걸 체신경계. 체신경계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. 팔을 여기로 꺾어라, 뭐 접어라, 걸어라, 뛰어라 이런 것들 하는 거. 그게 체신경계고 내장신경계는 내장 움직이는 거예요. 소화를 하라, 뭐 변을 봐라, 소변을 봐라, 눈을 크게 떠라. 이 동공이에요, 동공. 눈꺼풀이랑 다르죠?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내장신경계죠. 감각신경계는 아까 인지하는 거예요. 들어가는 거, 감각, 나오는 거, 운동. 그죠?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체신경계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. 이 피부 이 각각의 레벨별로 해당하는 척추 레벨이 있어요. 운동신경은 각각 그 근육에 해당하는 부위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각 부위에서 이렇게 분지돼서 나와요. 척추에서. 내장신경계도 척추에서 나와요.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여기 척추를 타고 나와서 내장으로 가요. 숨 쉬는 거, 심장 뛰는 거, 그죠? 눈 뜨는 거, 소화하는 거, 그죠? 간의 움직임, 소변 보는 거, 이런 거 자율신경계에서 하는 거예요. 내장신경계에서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. 우리 야구가 사실 편측 운동이에요. 그죠? 스윙 한쪽 방향으로만 하고, 공도 한쪽으로만 던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본 모든 선수들은 뭐 측만증까진 아니더라도 약간의 뭔가 이 얼라인먼트가 틀어져 있어요. 사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거의 다 약간씩의 그 미스얼라인먼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교정 배열이 이제 깨끗하지 않아요. 예쁘지가 않아요. 특히 그 투수들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서가지고 이런 자세로 계속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경추가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본 몇몇 선수들은 허리가 허리가 이렇게 그 앞으로 빠진다든지 척추뼈가 앞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일부가 깨진다든지 20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척추뼈가 벌써 어른들처럼 내려앉아 있어요. 어릴 때 너무 과하게 그 어떤 이런 전문가의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이제 너무 과한 운동을 그 무리하게 해서 그 척추까지 그런 데미지가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성장기인데도 정말 튼튼할 것 같잖아요. 절대 안 다칠 것 같고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50대 사람처럼 뼈가 막 내려앉아 있어요. 네. 보고 제가 처음에 제가 운동선수를 엑스레이를 보고 진짜 놀랐었거든요.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허우대 멀쩡한데 너 몸뚱아리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러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하는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. 이 척추를 통해서 이 내장신경들을 조절하는 게 나와요. 그죠? 그러면 이 선수는 정말 알 수 없게 소화가 맨날 안 되고 잠도 맨날 못 자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냥 뭐 그 경기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여기 그 교감신경계거든요. 이게 교감신경이 여기 T스파인 이 흉추부터 여기 요추 2번까지에서 나와요. 그리고 이 트렁크가 경추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 밑에 요추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거든요. 근데 여기 척추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살게 돼요. 그런데 거기에 경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쾅 왔다. 그러면
원래는 여기가 튼튼하면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았을 때 애가 흥분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가 요만큼 원래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타격이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평소에 척추 관리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. 예. 제가 여기 오려고 막 이렇게 서칭하다가 보니까 그 LG의 그 코치님께서 그 뭐야 선수들의 등을 사진 찍어 놓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셨더라고요. 나중에 참고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 그 전문 트레이너들에게 항상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척추에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